하지만 알뜰한 구도 실패한 상품이 있다는데요. 요즘 중고등학생들한테 네. 좀 필수템. 국내 가격은 한 5만 원 정도가 됐었어요. 블랙프라이데이 때 이게 한 3불? 12불 정도에 올라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거의 30개 정도를 구매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국내 가격은 훨씬 비싸니까 이거를 좀 팔아볼까 생각을 했는데 부업 삼아 소소한 수익을 내볼까 생각했던 상민 씨. 하지만 며칠 뒤 이메일을 확인한 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 이게 뭐야? 잠깐만. 관세법 위반, 밀수업자가 된다는 경고였죠. 어떠셨어요? 맞아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위법을 안, 그러니까 불법, 위법 이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겁이 많이 났어요. 나도 안 좋아해. 의도치 않게. 네, 그렇죠. 얼른 지인들에게 선물하고 빨리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해외 직구 물품을 되팔이하는 경우 밀수죄로 처벌받는다는 내용. 메시지를 보낸 서울세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해외 직구 물품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요. 되팔기가 불법인 이유 무엇인가요? 원칙적으로 이제 모든 수입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고 이제 수입하는 게 원칙인데 수입 단계에서 자가사용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수입한 물품을 다시 되팔이하는 행위는 명백히 관세법 위반으로. 면세의 두 가지 조건은 150달러 이하와 자가 사용이 동시에 적용될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면세를 받은 물품을 중고 사이트를 이용해 되판다는 것은 자가 사용 약속을 어긴 명백한 관세법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직구 물품은 되팔 수 없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면세를 받은 물품을 되파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판매처로 반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받은 직구 물품을 꼭 되팔고 싶다면 수입 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외 직구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은 또 있습니다. 65인치 TV를 100만 원에 구입한 사례인데요. 틀어봤는데 깨져 있으니까 뭐 말이 안 나왔어요, 처음에. 국내 가격 대비 반값에 구매한 TV는 화면이 깨져 있었고 패널까지 너덜너덜한 상태. 예상되는 수리비만 해도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저렴하게 구입하려다가 너무 큰 손해를 본 것 같아요. 시간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TV를 직구로 구매했는데요. 죄송하지만 TV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도 아니고 AS나 상품에 대해 상담이 국내 서비스가 안 돼 수리를 하려면 30만 원의 해외 반송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해외 직구 물품의 구매량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와 함께 불법적인 물품 반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해외 직구 물품이 통관을 거치는 특송 물류센터에서는 마약류나 불법 품목의 반입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확인을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이어가지고 이 안에 성분을 확인해가지고 반입 금지 성분이 들어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개수도 저희가 이제 허용 범위가 6병까지는 자가사용 면세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개수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는 거죠. 반입 금지 성분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구입 전 확인하는 것도 좋겠죠. 자, 이번에 금지 물품이 발견됐나 본데요. 이거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니코틴 전자담배 용액이 들어왔어요. 근데 전자담배 용액이 일단은 1%가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5%가 넘잖아요. 반입은 힘들고 아마 폐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이건 이제 조준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회안전 위해 물품 중에 하나로 이제 선별을 하는데 직접적인 무기는 아니더라도 이게 장착이 돼가지고 활용이 될까봐 이제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될 만큼 불법 반입은 차단해야겠죠. 관세청은 밀수, 마약류, 위조상품, 원산지 표시 위반, 재산 국외 도피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정보 분석과 타겟팅으로 위험도가 높은 물품을 집중적으로 검사해서 불법 물품 반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겠습니다.